예, 그다음에 그 넷째 마지막 시간인데 그 저희 마지막 시간에 요 등계 불일치 이렇게 보면 요 등계 불일치는 이게 그 지문에 가끔씩 뜨는데 이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뭐 답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지문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혹시나 이게 어떤 것 어디서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이게 왜 여기서 다루는 건가 하는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그 당황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등기법만 여러분이 아시면 이건 별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등기법에서 오히려 시험 문제 더잘 출제될 수 있다. 자, 근데 그럼 등기의 불일치인데 그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 책에 어디 있냐면 우리 책에 없는 건 없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그 255페이지 등기 실제와 다른 원인에 관한 등기 이렇게 있죠. 실제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 등기 원인 요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지? 그러면 여러분 그 갑의 집을 누구에게 을에게 1억에 매매했다. 자,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서 이전 등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용어가 중요합니다. 요 매매를 뭐라고 하냐면은 등기원인이라고 하고 소유권 이전 이걸 등기목적 등기법에서 여기 있죠, 그죠? 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했을 때 매매를 등기원인 하면 매매, 등기원인 일 하면 계약 체결한 날, 등기원인 증서 하면 매매 계약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초적인 거, 그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니까, 왜냐면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이 그저 막 자세하게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여러분 함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걸 선생님들이 생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지죠. 요게 중요하죠.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서 요 매매를 등기 원인 1 하면 계약 체결한 날, 등기 원인 증서 하면 매매 계약서 이렇게 되죠. 이 등기법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을 등기 목적이라고도 하고 등기의 종류라고도 하고 권리의 종류 세개 같은 말입니다. 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매매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 뭐 하면은 이 요거를 뭐 증여로 바꾸거나 이걸 뭐 취득세로 하거나 소유권 이전에는 등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매매, 증여, 교환, 많죠, 그죠? 이렇게, 그럼 매매를 뭐 증여나 증여를 매매로 이렇게 등계해도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목적만 일치하면은 매매를 증여로 하거나 매매를 교환으로 하거나 매매를 됐습니까? 취득시효로 하거나 하더라도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기법 등기에서는 등기 목적만 일치하면은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래서 실제와 다른 원인에 대한 등기의 효력은, 자,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목적만 일치하면요, 소유권 이전 목적만 일치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여러분 등기의 대기본 원칙은 요거 요건 천일생 특허인데 과거는 묻지 마세요입니다. 등기는 현 시점에서, 자,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현 시점에서 실체와 부합하거나 일치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 이걸 일명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못. 그래서 위조 문서에 한 등기일지라도 현 시점에서 실체관계 부합하면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갑의 토지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무효잖아요. 근데
을이 사후에 대금을 지불했다. 사후에 대금을 지불했다. 대금을 지불했다 하면 언제부터? 지불한 그때부터 이걸 물권 행위가 있은 그때부터 유효하다는 거죠. 그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졌다. 그럼 국가에서는 금지하지만 했다 하더라도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현 시점에서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목적만 일치하면 유효하다는 거. 그 다음에 위조했던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현 시점에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이런 작은 내용들이고. 그 다음 무효등기의 유형인데, 무효등기의 유형인데, 그죠? 여러분, 요 무효등기의 유형은 뭐냐면, 자, 크게 둘로 나오는데,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와 표시에 관한 무효등기였는데,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의 유형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4월 1일 날 채무자가 돈 갚았습니다. 아까 완불함. 완불함 해가지고 돈 갚았다 하면은 4월 1일 날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이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자, 근데 말소 등기는 방해 제거잖아요. 자, 10월 1일 날 돈이 필요합니다. 야, 돈좀 빌려줘. 야, 돈 빌려줄게. 야, 돈못 갚으면 어떡해? 야, 4월 달에 내가 돈 갖고 말소하는 거 있잖아. 그거 그대로 쓰자. 할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이걸 무효등기 유형이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 등기는 언제부터, 4월 달에 돈 갚은 요 등기는 언제부터 유효냐면요. 10월 1일 요 유형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부터. 요걸 뭐냐면은 권리, 상란, 무효등기 유형이라 하는데 원칙은 허용한다. 하고 언제부터? 유형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부터 10월 1일부터. 그러나 만약에 2번 병 저당권이 있다. 자, 우리나라는 소멸하면 2순위가 1순위 올라가잖아요. 순위 승진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이걸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 하는데 만약에 2번이 있는데 이 유용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요거고. 자, 그다음에 표시에 관한 무효등기 유형, 멸실등기 무효등기 유형은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건물 전부 헐었습니다. 전부 헐었다. 멸실 등기합니다. 멸실 등기하면서 등기부를 뭐 합니까? 폐쇄한다고, 그죠? 하고, 근데 새로 신축. 새로운 보존 등기. 요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 헐었습니다. 멸실 등기하지 않고 나왔다가 똑같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었습니까? 똑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종전에 헐고 멸실 등기 안한그 등기부를 계속 종전의 등기부를 이어서 쓰는 거. 이거를 표시에 관한 무효등기 유형, 멸실 등기의 무효등기 유형, 표시란에 관한 무효등기 유형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로 들어갑니다. 자, 가등기로 들어가는데, 그죠? 여러분, 가등기는 민법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하고, 등기법에도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여러분, 가등기는 민법에서는 딱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죠? 여러분, 갑부. 여러분,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등기부는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앞에 주소. 물건 표시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갑구.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인데, 갑구 소유권, 그죠? 1번 갑,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죠? 자, 2번 을. 가등기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가등기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등 기대에서도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면 갑이 소유자고 갑이 병에게 팔았습니다. 자, 현재는 누가 소유자냐면 병이 소유자다 보죠. 자, 요 가등기를 며칠 내냐면 4월 1일 날 하고 갑하고 병에게 7월 1일 날 팔았단 말이죠. 갑이 병에게 그죠? 해가지고 했는데 자, 나중에 12월 10일 날 을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합니다. 자, 여기에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하면은 가등기 이후 예, 등기는 전부 다 직권말소, 씨를 말려버립니다. 뭐를 말려버린다? 씨를 말려버린다. 특히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일 때는 아예 병은 소유자가 된 적이 없다. 병 등기만 말소하는 게 아니라 병이 을구에 해놓은 것도 전부 다 말소. 자,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걸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자,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했을 때 순위는 가등기 시순위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했을 때 순위만 가등기 시순위고 물권 변동 자 요걸 무슨 변동 물권 변동 요건 본등기 한때 물권 변동 본등기 한때 소유권 취득 시기 본등기 한때 실체법상의 효력 실체법상의 효력 뭐 한때 본등기 한때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가등기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실체법상의 효력이라서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고 추정력도 없고 어떤 효력도 없다 법적으로 그러나 본등기 하게 되면은 순위는 가등기 시 순위에 의하고 이걸 순위 보존적 효력이다 이랍니다 순위는 가등기 시 순위 고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한때 발생하고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간단합니다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할 때 그럼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는 어떤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고 실체법상 효력은 없고 어떤 효력도 없고 단지 이론상으로는 경고적 효력이 이건 이론상의 효력이고 법률적으로는 어떤 효력도 없고 순위는 가등기 시의 순위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할 때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요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인데 가등기는 여러분 청구권을 가등기는 여러분 등기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등기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게 할 때 하는데 그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래서 요거 민법하고 관계 있는 거 시정 꼭 기억합니다. 시기부 권리와 정지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청구권이 장래에서 확정될 게 예약 완결권이고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근데 요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요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하는 게 판례고 그다음에 가등기는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의 가등기 는 할 수 있고 가등기의 가등기는 어쨌든 요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자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 못 한다 하는 거 물권적 청구 여러분 대표적인 게 아까 말소 등기의 가등기란 건 없고 말소 회복 등기의 가등기란 것도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진정명의 회복 등기의 가등기 이런 건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 그죠? 여기서 챙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가등기는 여러분 그죠? 막 그 정도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한번 해 보는데 250페이지에
250페이지에 대표예제에 있는데 갑 소유 부동산에 자 250페이지 갑 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 소유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갑에서 병 명의로 격려되고 만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자 주어 중요하죠.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소유권 취득 시기가 하면은 본등기한 됩니다. 소유권이 가등기시로 소급됨으로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본등기 한때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에는 틀린 것. 을의 소유권 취득시가 가등기시로 소급함으로가 아니고 뭐 한때? 본등기 한때 하는 거 그지? 본등기 한때고 어쨌든 을의 등기는 소멸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병명의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말소, 자, 만약에 병등기가 무효일지라도, 을은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없고 이해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병등기가 무효일지라도 본등기가 되기 전에는 을은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병등기가 원인 무효로 가등기 권리자인 을은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 OX, X입니다. 그래서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해관계인도 될 수 없고 어떤 효력도 없다. 그 다음 3번 을이 가등기에 기하여 보존하는 갑의 등기청구권은 갑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자 여러분 가등기에 기하여 보존되는 갑에 대한 등기 본등기청구권은 아까 우리 앞에서 했죠.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했잖아요. 그지? 채권적 청구권은 무슨 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몇 년? 10년. 그죠? 그 다음에 갑과 어쨌든 3번은 여러분 그 가등기에 보존된 갑의 등기청구권은 본등기청구권은 아까 채권적 청구권이라 했잖아요.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다음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약정할 때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는 8년대, 그죠? 옛날에. 자, 합의에 해제하면은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야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다. 그죠? 아니고, 합의에 해제하면은 그 대금을 반환하여야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약정은 담보 가등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을이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자 을은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면 자 현재는 병은 소유자지만 누구에게 본등기하면 가등기 했을 때의 소유자 즉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요 가등기 이후에 물권 변동이 발생했다 본등기는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하면은 현재 소유자 현재 등기 명의인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현재 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 등기 명인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는 거 을이 본등기하려면 갑에게 청구해야 되고 병의 등기는 등기하니 뭐 직급 말소 실을 말린다 그래서 맞는 거는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막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추정력 들어가는데, 그죠? 등기 추정력. 여러분, 등기 추정력은 어디에 있냐면 246페이지, 그죠? 우리. 여러분 등기 추정력은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 그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하면 권리자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그럼 이제 부동산 같으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추정하는데, 여러분 그죠? 기재되어 있으면 추정한다. 이게. 근데 기재되어 있어도 추정력이 없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표제부에 관한 등기와, 그 다음에 가등기와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요세개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그럼 어떤 등기가 종료하면 그에 부합한 실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그죠? 그럼 만약에 기재되어 있다. 요 표제부, 요세개 빼고. 자, 그러면 여러분 갑구, 그죠? 갑구인데 1번, 2번 갑, 3번 을. 그럼 갑구에는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현재 을이 소유자로 추정한다고. 그럼 을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말소하고자 한다. 누가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그죠? 추정되는 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 오직 상대방이 반대 사항을 입증, 추정되는 입증하다 실패했다. 여전히 뭐 한다? 추정. 그래서 요 추정됩니다. 그러면 추정되는 자는 입증할 필요 없고, 추정되는 자가 입증하다가 실패해도 여전히 추정하고, 불분명하면 추정하는 거로 보고, 부동산은 등기, 동산 점유자. 그럼 예를 들면 그죠? 여러분,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도둑놈이 입증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불분명하다. 누가 소유자? 도둑놈. 그러면 이게 추정력을 깨뜨리려면 오직 도둑 맞은 사람이, 이 사람이 도둑놈이고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 도둑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전부 다 뭐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 등기명의인 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기명의인은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등기명의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전히 뭐 된다? 스스로 추정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등기명의인 이 나오면 뭐 된다? 추정된다. 등기명의인이 하면 추정이 깨진다 하면 틀립니다. 등기명의인이 다르게 주장하거나 등기명의인이 어떻게 주장해도 여전히 뭐 한다? 추정된다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추정이라는 것은 반정이 있으면 즉시, 그럼 등기명의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정, 증명, 입증, 부인,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하는 거. 뭐, 그렇게 여러분, 그죠? 문제 푸는 요령, 요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요 추정에서 요 표제부와 가등기와 무효인 이중보존도는 추정력 없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기재되어 있으면 추정한다. 그럼 추정하는 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말소하고자 한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갑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말소되었습니다. 그럼 말소된 상태에서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잖아요. 회복하고자 한다.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을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있는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여러분 최초라는 것만 추정합니다. 최초라는 것만 추정한다. 여러분 최초라는 것은 보존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존되었다는 사실 만 추정한다. 자, 근데 만약에 갑 명의로 보존 등기되어 있다. 갑 명의로 보존, 갑은 최초로 소유자다. 갑이 뭐, 토지 같으면 신축자고, 그럼 여러분, 건물 같으면 신축자고, 토지는 원래 국가가 소유합니다. 국가로부터 처음 받은 걸 사정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사정받았다. 사정. 근데 갑 명의로 보존 등기되어 있는데, 을이 신축자라고 주장하거나, 을이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면은요, 최초 소유자가 아니죠. 그럴 때는 추정력 깨지고, 갑은 자기가, 뭐, 을로부터 이전받아가지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했다. 그럼 모두 생략, 중간 생략. 그런 걸 입증해야 된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48페이지에 한번 문제를 간단히 한번 보면,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해서 틀린 것. 작년에 나왔던 건데, 등기부 권리 변동 당사자의 등기의 추정력은 원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추정력 원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점유할 때 나오는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하는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예. 그럼 점유자의 권리의 추정의 규정은 점유자, 아까 도둑놈, 동산, 점유자의 권리의 추정은 특별한 사유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점유자의 권리의 추정력은 동산, 부동산에서의 추정력은 뭐 등기, 그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추정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게 증명. 자, 진정하지 않은 게 증명 나왔잖아요. 등기 명인 이 이런 말 없이 진정하지 않다는 게 증명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진다. 그러나 만약에 등기 명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최초라는 것만 추정하고 최초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면 추정되고 그럼 최초 간명의로 보존된 건데 을이 신축자 을이 사정 받았다 국가로부터 토지 처음 받았다는 걸 증명하면은 갑의 보존 등기 추정력 깨지고 그럼 갑은 을로부터 자기가 이전받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원인 무효의 등기다 하는 거 요런 거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챙기고 그죠? 뭐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의 소멸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요까지로 해서 요번 주 강의는 끝내고 다음 주에 물건의 소멸하고 점유권하고 소유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